검찰은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네.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을 시켜놓고 22년 9월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뭐 귀국을 하니 많이 귀국을 하게 되면 이재명 방북될까 뭐 변호사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쌍방울에 김성태가 와야 된다. 뭐 등등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실제로 23년 1월에 귀국을 하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뭐 통한 적 없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그해 23년 작년 2월 달이죠. 그 사이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과 모종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김 변호사님 네네.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23년 그 무렵에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뒤이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자료를 다 가져갔다. 네네. 예. 그러나 그 자료에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한들 이것은 수사에 본인들이 이제 잡고 있는 수사의 맥이 있으므로 이 수사에 중요하지 않을까 치워버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해당 자료가 검찰이 압수수색해 뉴스파 자료가 예. 검찰이 압수수색해 간 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미 22년도에 관련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예, 그 이전에도 해당 자료들이 좀 일부 유출이 됐던 걸로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하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검찰이 23년 뭐 5월경 네. 그 국정원 압수수색한 이유는 네.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네. 이 넷이 대북 사업을 같이 했다. 아, 그걸 확인하기 같이 했다라는 고리를 찾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화영의 주장은 네. 김성태 쌍방울이 뭐 북한이랑 뭐 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이화영의 주장은 예, 이스탠스였어요. 예. 예, 이스탠스였는데 네.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예. 예, 깨기 위해서는 그 대북 사업을 할 때 예. 어쨌든 그 이화영이 쌍방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예. 이걸 입증을 해서 이화영을 압박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관리했었던 문건들 아. 그 문건들을 통해서 이화영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화영도 예. 지위가 뭐 협조자의 지인지 어떤 예. 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이화영도 사실상 대북사업을 하면서 네.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고 예. 그 관리 속에서 이화영과 쌍방울 간에 어떠한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이화영을 압박해서 네. 이화영의 그에게 원하는 짓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국정원을 털었던 걸로 보이고요. 아. 예. 근데 사실상 검찰이 그 당시 국정원을 털었던 거는 네. 검찰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 판단하십니까? 지금 해당 문건들이 예, 2022년 CBS 보도로부터 촉발되는 예, 이 보도들이 예, 국정원의 문건들이 예. 예,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문건이 예.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이랑 동일하다고 하면 네. 예, 해당 문건이 검찰에도 다 파악한 문건일 겁니다. 예. 국정원에 가서 해당 문건들 전부 다 압수를 해왔으니까 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사건을 조작한다라는 거에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증거를 예. 본인들이 국정원 가서 본인 손으로 들고 와서 예. 법원에 제출을 해버린 거니까 예. 사실상 그 해당 부분 2023년 5월경의 행위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실책으로 보여요. 하지 말았어야 된 압수수색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좀 뭐 대북 관계 특히 이제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예.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런 걸로 예. 추정되죠. 예예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북한 나오고 뭐 주가 조작 나오고 대북 송금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왜 쌍방울이라는 사기업이 대납을 하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데 무려 30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내고 북한을 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은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말이죠.
실체적 진실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쌍방울과 어떤 그 안부수라는 사람 간의 어떤 대북 접촉에 의한 주가 조작, 주가 부양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다. 네. 그러면 이화영도 이재명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 2년째 수사받고 있는데요. 예,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검찰이 주장한 거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500만 불을 줘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그 경기도에서 못 주는 상황이 되니 북한이 예. 성을 냈고 예. 성을 내니까 옆에 있었던 의협심이 강한 예. 김성태가 예. 나와서 이화영 형님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주겠습니다. 예. 뚝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500만 달러를. 예. 그런데 예. 국정원 문건은 최소한 예. 주가 조작 이런 얘기 다 빼더라도 예. 최소한 예. 그 이전부터 쌍방울이든 이화영이든 안부수든 예. 북한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는데 예.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예. 옆에서 보고 있던 김성태가 갑자기 분기탱천해서 아유 형님 제가 내드릴게요. 이러한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500만 달러 그까짓 거 형 제가 쏠게요. 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300만 불도 예. 내용을 보면 이래요. 네. 쌍방울은 아주 조급하게 네. 조급하게 북한과의 공식 협약 체결을 예.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예. 북한이랑 그 협약서 체결한 것, 예. 그거를 가지고 공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 뭔가 공시를 하든지 대외적으로 아예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공시를 하든지 네. 아니면 어떤 보도라도 나오든지 예.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 협약서를 갖고서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어려우니 예. 그 공식적인 그 협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고 예. 이 체결을 김성태가 네. 본인이 평양에 가서 체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 주가 부양의 정점을 찍게 되겠죠. 만약에 김성태가 평양을 가려고 했었다면 그 2019년 고 무렵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 이전에? 예. 아니, 결렬 이후가. 이후가 예. 되나요? 예. 그 정확한 시점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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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북한에 본인이 스스로 가서 네. 협약을 체결하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쌍방울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요. 네, 그 회장님, 혹시 문건이나 이런 걸 확인이 됩니까? 네, 회장님이 북한에 가야 되고 예. 이거를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 예. 이런 거는 쌍방울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예. 협의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국정원 문건이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리고 과거에 2022년에 CBS가 이미 예. 보도했던 그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국정원 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예. 없는 두 개의 사건이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 예. 예,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예. 일단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돈이 넘어간 건데 예. 이 넘어간 게 예. 경기도 대납과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냐 예. 아니면 예. 북한과의 협약 체결을 하고 그 협약 체결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예. 쌍방울의 사업 일환이었냐 예.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예, 양립할 예. 수 없는 사건이기 예. 때문에 예. 국정원 문건이 팩트라고 하면 지금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었던 네. 검찰의 주장, 예. 대북 송금이라는 그 주장, 예. 그 주장은 허위인 거죠. 대북 송금 주장은 허위다. 네. 허위고요. 예. 100번 양보해서 국정원 네. 문건의 신뢰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아니 국정원이 가짜 문건을 썼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인 거는 팩트겠지만 예. 그 국정원의 정보력에 예. 신뢰성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검찰의 정보력은 예. 김성태 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오로지 입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수사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면 김성태의 입에 의해서 진행된 수사 네. 그것보다는 예. 정말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 기관에서 예. 만들어 놓은 예. 예, 그 자료를 훨씬 더 신뢰해야죠. 그러면 네. 검찰은 최소한 네. 네. 국정원 문건을 신뢰하지 않고 야 아니야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병이야라고 네. 하려고 하면 예. 국정원 문건을 탄핵하는 수사를 했어야 돼요. 이 문건은 이러이러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예. 그런데 예. 그건 그냥 덮어버립니다. 예. 국정원 문건은 그냥 덮어버리고 예. 예. 못 본 척하고 예. 이재명의 수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벌써 세 차례나 보도가 됐고 이제 전체 45건의 문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국정원도 말이 없고 검찰도 말이 없고 일체 대응이 없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 언론 전체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지금 이거 다루는 데가 뭐 뉴스타파, 그다음에 취재 편의점,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뭐 뉴스 브리핑 같은 걸로 조금 다루고 그 이런 대안 언론들만 지금 다루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다루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못 다루는 겁니까? 네, 지금 주류 언론들이 이 정도 국정원의 비밀 문건이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면 이거 인용 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막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요새는 뉴스의 맥을 편의점이 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하면 거의 건국 이래 최대... 네. 뭐 특종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 차례에 걸쳐서 예. 기사가 나왔고 네. 향후 그 후속 보도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지금까지 이화영 사건을 하면서 예. 느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네. 언론에서는 외면하고 그 검찰에서 아주 짤막하게 브리핑하는 문자 브리핑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이러한 뭐 언론 지형의 모습이라 저에게는 뭐 상당히 익숙하죠.